안녕하세요. 여행사 재무 5분 특강 이미수 재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행사와 항공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에서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여행사는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아가지고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항공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 운임은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업 고객인 경우에도요, 우리가 외국에 출장을 나간다. 그래서 항공권을 샀다라고 했을 때도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이러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겠죠. 자, 여행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항공권에 대해서요, 항공권을 대신 판매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국내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판매에 대해서 이제 여행사에게, 항공사가 이제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요, 외국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이제 산 항공권을요, 다른 여행사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한번 보자면은요, 여행사가 산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1조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요, 그런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서 항공권 판매 대행 용역을 했다라면 당연히 부가세를 제가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항공사는요, 항공 운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여행사는요, 이러한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고객은요, 항공권을 구입하고서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지출 증빙으로 항공권 사본이나 여행사의 입금증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영수증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항공사는요, 항공 용역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요, 항공권 전체 요금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은 여행사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행사가요, 항공권을 외국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면서요,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데요, 이때 수수료 할인 판매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정상 판매 가격으로 수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할인된 가격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 표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부가세법에서는 정상 판매한 기준으로 할인 판매했다 하더라도 정상 판매 가격 기준으로의 수수료를 부가세 납부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할인 판매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모든 고객에서 동일하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은 일부 고객에게만 할인하여 판매한다면은 접대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행사와 항공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민수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